마십니다. 이거 봐, 벚꽃이 폈어. 선배가 맨날 친구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브라이덜 샤워를 진짜 생각도 못했다. 브라이덜 샤워. 근데 저희가 진짜 브라이덜 샤워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게스트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하신 언니 이제 선배랑 아실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오고 너무 불안해지고 있는데 내가 안다고? 회식할 거라고 이제 한번 뭉칠 때가 되었다. 전 되게 가뿐한 마음으로 차도 이제 주차해두고 집에 이제 택시 타고 갈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갑자기 브라이덜 샤워 브라이덜 샤워할 때까지는 사실 조금 감동이었어. 얘들이 날 위해서 이런 걸 또 준비해주다니. 안 해봤으니까 난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상 그런 거 안 해요. 난 지금도 안 했고. 그래서 그거 딱히 그녀를 만나기 1분 전 그녀가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머! 에이! 어머 언니! 안녕하십니까? 어머, 강재환 안녕하세요. 언니. 예. 어머 언니! 오랜만에 너무 뵙네요. 너무 오랜만이야. 예, 예. 어? 이게 저 회사를 벗어나니까 좀 다르시네요, 느낌이. 아 그래요? 이렇게 예. 한번 해줘야죠. 어, 너무 반갑다. 아 그래요? 되게 실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뭐야? 아니야. 너무 반가운데.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저희 브라이덜 예. 샤워. 아 네. 브라이덜 샤워에. 네네. 브라더 샤워가 됐지만. 결혼하고 제가 처음 뵙는 거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때 네. 결혼 전이었죠? 결혼 아 맞네요. 예. 네. 앨범 나올 때니까. 네. 그리고서 저는 그 이제 9월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도 이제 작년에 나왔고 계속 쭉쭉쭉 한 번에 한 방에 처리했어요. 예. 처리하다니. 예, 모든 만 인생에서 처리해야 될 몇 가지 관문들이 있잖아요. 아, 꼭 통과해야 될 그 불기둥을 이제 한 방에 그냥 들어가 버렸죠. 불기둥? 예. 아, 메뉴 추천해 주세요. 그게 죄송하지만 H를 들어야 돼요. 사장님, 몇 번 더 주시죠. 여기 제육볶음이랑요. 아 비트를 넣어서. 제육볶음과 두부랑요.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아유, 어머님 다르지. 아니,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독점적인 사람. 진짜. 카더가 든데 여기 정말 뻔질나게 들라는 데 오늘 안 오시죠? 전화 한번 못 걸려. 야, 느리네야. 오늘 야, 강재환 아나운서님 이제 느리네서 한대. 바로 올 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붓하게. 아, 그래요? 저는 진짜 실제로 저 정원이 오라 그러면 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죠. 같아서 진짜로 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맥주는 첫입이 정말 제일 맛있잖아요. 술을 좀 좋아하세요? 네, 저는 술을 그래도 좀 즐기는데.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 네. 좀 추하 제가 추하게 나올까 봐. 아, 너무 드실까 봐. 네, 혼자서 막 술 더 먹어도 돼요. 이럴까 봐. 저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육아에서. 아, 그러진 않아요.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에요. 촬영도 늦게까지 하면 안 돼요. 2차 가자 막. 아니,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에요. 가야 안 가도 돼요. 뭐. 일이 안 끝났다 그러면 되니까. 전화 한 통화만 좀 제작진께서 좀 PD님이 이따가 깜짝! 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한 말씀 예? 한 말씀 해주셔야죠. 축하는 했잖아요. 꼭 저 그 저 남들이 하는 브라이덜 샤워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저 생각되는 어머, 이것도 일반적이고 아주 좋죠.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멋이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멋이죠. 예. 네, 오늘 라이더 자켓도 딱 또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 뭐 강냉이라도 털으시려는지 뭐 홍대 쪽 옷이라 그래가지고 또 회식한다고 하니까 또 넘게 보이려고 살짝 맞춰봤어요. 아, 홍대 올 땐 가죽이다. 좀 멋있어요. 아니 뭐 언니도 목걸이 했네. 아니 저는 진주 목걸이를 또 건강 목걸이. 건강 목걸이에요? 아니 또 패션 목걸이인데 진주가 또 저랑 잘 맞는 기운일 것 같아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저 반주도 이거 목 좀 이건 결혼 봐야지. 맥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예. 불러주셔서 브라이덜 샤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영광의 감사합니다. 자리에. 예, 예. 고맙습니다.
아우 맛있다. 생맥주 맛있게 먹는다. 목말라야 돼. 근데 약간 저 탄산이 센지 눈물이 약간 고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시원해. 아, 나은이 형 먹어서 미안해요. 그러게 그냥 같이 아, 먹을 거랑. 네. 그래 너희도 이렇게 시켜. 거치해 놓고 드시면서 하세요 그냥. 그래. 딱 보니까 솔직히 뭐 저 대단치 않네. 그래. 뭐 아 이럴 거면 그냥 거치를 해요 그냥. 왜? 그래. 이건 뭐야? 근데 그게 있어. 거치대가 없는 거지. 아. 사람이 대신하는 거. JTBC. 네. 근데 되게 다정다감할 것 같긴 해. 아 근데 또 저 열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죠. 이게 육탄전 없고. 아 육탄전은 제가 져요. 어, 그래요? 네. 와이프가 주짓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해도 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게 질문인 줄 요즘에 제가 킥복싱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방어전으로 네. 하시려고. 저는 타격으로 이제. 와이프는 그라운드 기술로 저를 자꾸 제압하려 하면 제가 이제 거리를 두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결혼식을 예.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내가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 요즘 결혼식 스킵하고 그냥 같이 그렇죠, 뭐. 그냥 바로 그냥 예. 하는 분들도 계셔. 했습니다. 예. 어. 네 편견을 버려.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예. 어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예. 청첩장 돌리는데 아 사실 저는 결혼했던 분들이 청첩장 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야, 그게 뭐가 힘들어? 그냥 부를 수 있는 사람 딱딱딱 골라가지고 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나? 그렇지. 그리고 뭐 나랑 밥 한번 먹었거나 1년 안에 대화를 했으면 주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하, 1년 정도로 보셨구나. 전 약간 그렇게 봤거든요. 어. 그 기준이 또 다 다르죠. 저는 5년 기준 정도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이 정리된다면서요. 그게 정말 뭐랄까?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애매한 그런 관계들이 그리고 한번 싹 한번 이제 훑어보면은 요거에서 뭐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정립이 되고 여기 한번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혼식에 안 오면 정리하는 거예요? 죽여야죠. 내 삶의 이 축제에 끼지 않았으면 넌 앞으로의 내 파티에 오지 못해. 정도는 아니고 사실 이걸 쓰시겠지만 어떤 미친놈이 그럽니까? 결혼식에 안 왔다고 너는 제명이야. 너 죽어, 너 죽었어. 너 바로 컨트롤 밑에 다운이야. 너 뒤졌어. 누가 이럽니까? 그러진 않고 근데 왜 그런 건 있어요. 되게 사실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요 정도밖에 안 했네.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아니면 아, 내가 뭐 경조사에 축인 같은 거 내가 경조사에 되게 많이 이렇게 쏟아붓고 애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는 하지만 뭐 금액적인 게 뭐 높다고 또 낮다고 이런 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살면서 그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치. 그런 것들은 살짝 보이는 것들도 있죠. 어... 예. 저는 그냥 자주 만나다가 문득 아 결혼은 지금 와이프랑 해야겠다. 제가 워낙 성격이 예민해요. 그 성격 개차반처럼 살고 막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근데,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개쌍놈이죠 사실. 예, 뭐 요 정도 답변이면 되겠죠. 되게 그럼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되게 잘 포장되셨네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살죠. 안 그랬으면 길거리 바로 나앉았죠. 예민하실 때 뭘 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안 해요. 하면 안 돼. 힘들어 예민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안 해요 하면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지? 미운 다섯 살 같아. 어, 맞아요. 어. 와이프도 그래서 절대 전 예민해질 때 명상을 해요. 찐이죠 찐? 아니 왜 진심이야. 호흡만으로도 웬만한 스트레스 조절이 가능하다고 뇌 심리학자? 과학자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압니다 압니다. 안사 아, 그럼 덕목 좀 가까워. 근데 명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있죠. 어 그래? 예. 언제? 중학교 때 CA로 명상도 했어. 근데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되게 마음속에 있던 병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정신적으로도 되게 피폐해져 있던 것들이 거의 뭐 늘어난 테이프 같은 인생이었는데 추천? 추천이죠. 결혼은 추천인데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유 황급하게 아유 어, 추천 그럼 말도 끌리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거예요? 아 그냥 결혼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결혼하세요. 결혼은 하셔야 됩니다. 아이도 낳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제가 20대 때 추구하던 사람과 제가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이 나이 때 보는 게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결혼하고 나서 딱 쭉 돌아보면
아 정말 시기와 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치 사람의 성공처럼 누군가가 딱 성공할 때는 시기와 때가 또 중요하지 않나요? 않습니까? 그 세상이 바라는 재능이란 게 있는 거니까. 시기와 때. 이게 진짜 그게 거의 한 반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맞아. 운명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유부. 아 그렇죠. 결혼하는 언니들, 오빠들이 많이 얘기해줘요. 그 되게 위험하다. 그렇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또. 왜냐면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런 불타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좀 찾아야 된다. 오. 왜냐면 예. 결과적으로는 막 설레던 시기가 우린 70년 정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그건 식어. 그럼 불타는 것 이상으로 뭔가 서로 아, 의리를 지켜가면서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권지영 아나운서님은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로 결혼하면 정말 힘들고 진짜 맞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맞아. 결혼 맞아, 생활이. 맞아. 하,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결혼하시면은 뭐 또 많은 걸 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니 진짜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본 인생 선배로서 예 해주고 싶은 말. 아 해주고 싶은 말. 아직도 기회는 있다. 네 그리고 건강한테 결혼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런. 아니 그런 이제 뭐 다 농담이죠. 그리고 다 잘하실 것 같고 그냥 다만 좀 몰래 주식을 하다가 한번 말아먹었어도 아직 젊으니 돈을 벌면 되니까.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 뭐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갑자기 또 혹시 주식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뭐 눈가가 쪽쪽해졌는데? 혹시라도 잡코인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가 대장코인이 아닌 거에 괜히 손댔다가 조금 손해를 입었어도 그럴 수도 있구나. 아무튼 뭐 저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저 오늘 저 그런 얘기 하는 날이 아닌데 누가 브라이덜 샤워를 내가 지금 가져가지고 김치찜을 먹으면서 두루치기 먹으면서 이거 같이 내가 넉살님이랑 결혼 얘기를 하고 앉아있겠냐고. 진짜 웃기죠. 누가 이 상황을 상상을 했겠어요. 저도 그렇네요 지금 약간 갑자기 약간 현실감이 어? 여기가 어디지? 강재영 아나운서님 저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참 큰 선택이셨을 텐데 인생의 이제 반려자와 함께 걸어갈 길들이 또 얼마나 기대되고 또 약간의 걱정도 함께하면서 예, 설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잘 사세요.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아. 근데 그냥 뭐 마무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 이게 브라이덜 샤워 맞아? 하다하다 이제 삽질까지 합니다. 삽질.